정말 남자 보기 정말 없는 그런 여성분들도 있나요? 그쵸, 있죠. 있는데 거의 우리 같은 사주들. 이번 질문은 그런 점을 보러 가게 되면은 그런 말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. 너는 결혼 늦게 해야 돼. 결혼 일찍 하면 안 된다. 결혼 몇 살 넘어서 해.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 결혼을 늦게 하라고 하는 걸까요? 사주팔자가 세면요. 결혼을 막 두 번, 세 번, 네 번 하셔요. 그리고 또 조상 탓이야. 따지고 올라가면 조상 탓. 이제 산전수전을 많이 겪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처해보고 좀 늦게 가라. 왜 그러냐면 거기도 두 번, 세 번 갈 수 있어.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. 좀 결혼을 좀 늦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진짜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게 차라리 그렇죠. 낫겠네요. 분명히 갔다 또 와요. 그러면 결혼을 일찍 해야 되는 사람도 있나요, 선생님? 예전부터 조상님들께서 많이 빌어놓으신 분들, 자손들 잘 되게 해달라, 행복하게 해달라, 시집장가 가서 잘 살게 해달라 이렇게 많이 빌어놓으신 분들, 공덕을 기도로 이렇게 쌓아놓으신 분들의 자손분들이 좀 일찍 해도 헤어질 일이 거의 없다. 일찍 깨나 그런 사람들은 조상들이 좀 많이 조상님들이 많이 빌어주신 분들은 일찍을 해도 상관이 없다. 네. 그러면은 결혼하고 나서 좀 재혼을 해야지 재혼을 하고 더 잘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나요? 재혼을 해서 잘 산다.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지 물차 피하려다 똥차에 친다.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노력 없이는 어느 사람을 만나도 그 팔자 어디 안 가요. 자기가 노력해야지. 첫 번째 실패했으니 두 번째는 진짜 잘하고 살아야지. 내가 잘해야지. 이렇게 하고 살아야 사는 거지. 처음에 실패했는데 그 행동을 똑같이 한다. 그러면은 두 번, 세 번, 네 번 해도 그 결과는 똑같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렇죠. 자기가 먼저 바뀌고 자기가 먼저 그럼요. 정말 남자 보기 정말 없는 그런 여성분들도 있나요? 그렇죠. 있죠. 있는데 거의 우리 같은 사주들. 산전수전 바짝 겪으면서 이 남자 저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경험을 하게 되더라. 그리고 조상님들의 영향도 많고. 신의 기운이 좀 강하신 분들이 남자 보기 좀 많이 없을 수 있다. 왜 그러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기를 바라고 신들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한테 올인하는 것보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올인시키기 위해서 팔자를 엎었다 막 뒤집었다 엎었다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. 네.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럴 때는 저를 찾아오셔야지요. 그 선생님 찾아가면 될까요? 아니 꼭 저라기보다도 무속인 어느 선생님을 한번 잡아서 이렇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. 진짜요? 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